그런 가운데 제2울산대학교 병원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의 동구에 있는 대학병원보다 더큰 1,000병상 이상 규모로 뇌졸중과 같은 급성기 질환에 특화된 병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대 의과 정원 확대가 전제 조건입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970병상의 울산대학교 병원은 부산과 양산부산대학병원에 이어 영남권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하지만 광역교통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구 지역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 다른 곳으로 환자를 뺏기고 있습니다. 부산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큰 병원이. 가서 한 1년 정도 다녔거든요. 차 이동하는데 멀어가지고 제가 이제 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하고 또. 제2울산대학병원 신설 논의는 접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울산대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지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울산에서 밟은 전문의를 울산에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연세대 서울 캠퍼스 의대 출신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주는 원주 지역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상 규모는 최소 1,000병상 이상으로 예정 부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남구 지역이 유력합니다. 동구병원은 암질환 등 시급을 필요로 하지 않은 환자를, 남구는 급성기 질환 등 응급 환자 위주로 특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의과대학 그리고 병원 바로 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심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는 이러한 수요에 맞는 대학병원을 우리가 구축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내 크고 작은 병원 간 과잉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유력한 울산대병원은 재활 전문의 산재공공병원 등과는 결이 다릅니다. 또 최근 시내 주요 병원마다 증설을 추진할 만큼 지역 내 의료 수요 또한 풍부하다는 분석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